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아침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 때 페달이 들어가지 않고 딱딱합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그제서야 부드러워지는데요. 버킴 호스를 현대 걸로 교체해 볼게요. 브레이크가 조금씩 밀리거나 엔진 부조가 있을 때요. 저렴한 브레이크 부스터 버킴 호스를 바꾸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차가 효과가 커요. 작업이 쉽게 에어 호스랑 덕트 풀고요. 공간 확보를 위해 탈거합니다. 하이드로 배치 호스 뽑고요.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하세요. 서지 탱크 측 호스도 탈거합니다. 살살 버킴 호스 빼낼게요. 버킴 호스엔 역류 방지 체크 밸브가 무조건 있습니다. 신품은 11,000원 정도 하고요. 택배비 3,000원 추가가 되고 오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현대모비스 부품점에서 버킴 호스 사왔어요. 비슷한 거 아무거나 달라고 하니 이거 주더라고요. 한 6,000원 정도에 산 듯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것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체크밸브입니다. 보면 호스 길이가 반대라 바꿔줘야 장착이 돼요. 체크밸브 측 호스 뽑아서 순정과 비슷하게 만들게요. 거의 대부분의 일반 차량이 하이드로백이 있는 방식이라 구하기 쉬운데 기아 부품 쓰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체크밸브 탈거했고요. 저번에 부합증 복귀할 때 남은 호스 이용해서 순정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단 체크밸브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하이드로백 측 호스 연결했고요. 이 아래로 해서요. 서지 탱크에도 연결했습니다. 현대 부품을 이용해 신속히 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영업시간 제한 풀려서 밤이 일찍 나고 왔네요.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고기 먹고 입가심 바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센스.